커뮤니티 게시판과 SNS에는 1년 동안 편의점 알바가 169번 바뀌려면 어때야 할 것 같아 라는 제목의 글이 공유됐습니다.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는 편의점 사장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을 캡처해 공개하며 이렇게 하면 169번을 바꾸는 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작성자에 따르면 사장은 매장 내에 손님이 계실 때는 앉지 말아라. 유니폼 풀어 헤치지 말고 지퍼 올려서 착용해라. 카운터에서 취식은 절대 금지다. 코스에 붙어있는 근무 지침 꼭 읽어봐라. 10시에 담배 재고 대충 하시던데 보루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상세한 지시를 분 단위로 전송했습니다. 이어 아르바이트생이 넵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자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점주는 오늘까지만 근무하시라. 다음부터는 사장이 말하면 말 대답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길 바란다는 기분 나쁜 문자까지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365일 24시간 문을 열어야 하고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의 특성상 모든 것을 스스로 관리하기가 가장 어려운 점일 것이라면서도 이곳에서 근무하는 동안 많이 고민하고 배우시라. 이곳에서의 경험과 추억이 앞으로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도 적었습니다. 공고에 따르면 해당 편의점은 최근 1년간 169회의 채용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경악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CCTV로 아르바이트생을 감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 기본적인 요구사항이지만 저런 분위기면 일하기 싫다, 시급을 엄청 많이 준다면 인정하겠다는 등의 댓글도 이어졌습니다.